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요즘 다양한 TWS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이번에는 올 연말과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TWS 제품 중에서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세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구글 픽셀 버즈2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하는 서페이스 이어버즈, 그리고 아마존에서 출시 예정인 아마존 에코버즈, 이 세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구글의 픽셀 버즈2인데요.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테지만 픽셀 버즈1이 출시되긴 했었는데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픽셀 버즈1의 경우에는 이어팟처럼 오픈형 디자인의 TWS는 아니었고 이렇게 목에 줄을 거는 형식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커널형보다는 오픈형을 좋아하는 편이라 이것도 구매하고 싶었는데 TWS는 아닌 제품이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구매하지는 않았고요. 내년에 $179에 출시 예정인 픽셀 버즈2의 경우에는 수천 명의 귀를 스캔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디자인으로 만들었고 착용하고 있어도 눈에 잘 띄지 않게 디자인이 되었다고 해요. 일명 프랑켄슈타인 형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좀 방지해주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주변이 조용한지 시끄러운지 따라서 역동적으로 볼륨을 조절해주는 어댑티브 사운드가 있어서 볼륨을 직접 조절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네요.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수동으로 조절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봅니다. 두 개의 마이크가 있어서 통화 시에도 주변 소리를 억제하고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대요. 바람이 부는 상황이나 러닝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도 턱뼈의 진동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더 잘 감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픽셀 버즈2는 한번 충전으로 5시간 사용 가능하고 케이스를 이용하면 최대 24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탭하면 음악을 멈추거나 재생할 수 있고 스와이프해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땀이랑 방수 기능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방수가 될지는 출시가 돼야 알 것 같고요. 구글에서 만든 제품이니까 당연하겠지만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문자를 보내고 외국어를 번역하는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색깔은 클리어리 화이트, 오쏘 오렌지, 콰이어트 민트, 그리고 얼머스트 블랙 네 가지가 있다고 하고요. 내년에 출시되면 한번 구입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 연말에 $249에 판매 예정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서페이스 이어버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좀 이상하긴 해요. 동그란 원이 너무 커서 눈에 띄고 커널형이 아닌 오픈형 제품이네요. 귀에 착 밀착되는 식의 형태여서 착용해도 잘 안 보이긴 할 테지만 옆에서 보면 이 모양이 좀 웃길 것 같기도 해요. 호불호가 크게 나뉠 디자인일 것 같아요. 음악과 음성 부분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하고요. 발음 인식과 최적의 통합 품질을 위해 신경을 썼다고 하네요. 이 제품 역시 마이크가 두 개 있고 주변 소음 억제를 도와준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이런 버즈 형태는 마이크가 최소 두 개는 있어야 외부 소음을 잘 차단하고 통화 시에 목소리만을 잘 들려주는 방식이 되는 것 같네요. 한번 충전으로 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케이스를 통해서 총 24시간 사용 가능한데 8시간이라면 배터리 성능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요. 서페이스 이어버즈도 탭과 스와이프 제스처를 통해서 음악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안드로이드 기기와 연결 시에는 몇 번의 탭만으로 스포티파이 앱을 열어서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제품답게 MS 오피스와도 연동이 돼서 프리젠테이션 중에 실시간 캡션이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넘길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발표나 사업상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유용하실 것 같아요. 가격이 $249로 좀 많이 비싸서 구입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 제품이긴 한데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최대한 이것도 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말까지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고 이미 미국 아마존에서 예약 주문도 해놓은 제품인데요. 이 아마존 에코버즈는 이번 달 말인 10월 30일 출시 예정이고 가격은 $129.99입니다. 커널형 디자인의 노이즈 캔슬링 기술로 유명한 보스의 액티브 노이즈 리덕션 ANR 기술을 적용해서 주변 소음을 차단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작은 버즈 형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주변 소음이 잘 차단될지는 실제 받아봐서 사용해 봐야 알겠지만 정말 기대가 되는 제품이에요. 아마존 알렉사를 이용해서 음악을 재생하거나 길 찾기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알렉사뿐만 아니라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도 이용 가능해서 호환성 면에선 괜찮은 것 같네요. 15분 충전으로 2시간 사용 가능한 퀵차지 기능이 있고 한번 충전으론 5시간 사용 가능하고 충전 케이스를 통해선 최대 20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어버즈가 귀에서 제거되면 자동으로 음악을 멈추는 센서도 있고 이어버즈 하나당 마이크가 3개, 그러니까 총 6개의 마이크가 있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갤럭시 버즈랑도 유사하게 두 번 탭하면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요. 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AI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마이크를 음소거 시킬 수 있는 기능도
기능도 있다고 하니 신기하네요. 저는 알렉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해외에 계시거나 아니면 알렉사와 연동되는 아마존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겐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두 제품보다는 꽤 저렴하면서 보스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채용하고 있다고 하니 세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제품이고요. 제품 받아보고 사용해서 이 제품은 리뷰를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기준에서 올 연말과 내년에 출시될 가장 기대되는 TWS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IT보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